근데 기업들이 사실 그런 거는 자기가 다르거든.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보면은 이 실질적인 도와주는 것보다 좀 홍보나 좀 이런 거에 좀 그런 거에 좀 많이 이렇게 이용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건 없습니다. 저희는 그냥 조용하게. 그리고 또 저희는 업종 자체는 홍보하고 그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잘 일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미술 하시는 분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꽤 알려져 있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홍보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우리 재단이 좀 우리 젊은 작가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그런 거를 저는 오히려 더 그런 거에다 잡으시는 게더 큽니다. 많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좀 내실 있게 좀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. 제프리 로렌스가 저희를 또 맡아주셔서 아주 그 해외 작가, 유명 작가들 전시회도 열고 아주 저희 그 재단을 아주 몇 단계 레벨업 시키시죠. 그래서 저는 이런 쪽으로 저희 운영에 대해서 관여를 거의 안 합니다. 이런 시간 많이 느껴요. 잘하실 수 있는 분한테 많이 느끼고 있어요.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냥 공정하게, 공평하게 그것만 저는 재단을 하다 보면서 좀 유명 해외 작가 전시도 열고 했었으니까 저도 좀 그 콜렉 작품 많이 좀 구매를 했어요. 그래서 전혀는 몰랐는데 좋은 작품을 보면 그냥 마음이 좋습니다.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좀 사먹었고, 그다음에 저희 재단도 꽤 많이 샀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유명한 작가 데이미안 러스트, 제프 크로스, 무라카미, 또 누구 있을까? 티디션먼, 그다음에 또 우리 10층에 있는 거 뭐지 이거? 10층에 있는 리케슈타인하고 체크만 브라더스 할 때도 앤디 오 로버트 인디아나 오 네 작품 이번에 또 있잖아 그 10층에 그 새로 된 거 아니 시카포 작품 저희 10층에 제 3 거기에 거기에 미술관을 꾸렸어요. 갤러리 같이 이렇게 해서 저희는 업종상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해외 그 바이어들이 많이 옵니다. 외국 사람들 왔을 때 느낌이 저희 광산 석탄 회사니까 아무래도 좀 이미지가 좀 이런데 그 작품들 보면은 저 회사에 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좋습니다. 바이어들이 작품 보면서 뭐라고 하시던데? 네? 작품 보시고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그 선진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런 작품들 안 들어요. 네. 작가들도 알고 자기도 이 작품 갖고 있다고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걸로 기업 홍보에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.